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최대 입시 이선생입니다. 오늘은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를 물어보는 박 X 호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의 성적을 입력하여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는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곳에다가 박 X 호 학생을 입력을 하고요. 이 학생의 성적은 국어가 조금은 낮은 3등급, 영어는 2등급, 탐구가 2, 3등급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어떻게 해야 합격이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박 XO 학생을 입력을 하게 되면 학생의 성적은 648점이 대략적으로 나옵니다. 그럼 저희가 잡아놓은 커트라인의 점수를 넘기려면은 총점 950점을 넘겨야 됩니다. 자, 일단은 7기가 올 만점이라는 가정하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0m 암묵달리 9.5초, 제자리 걸릴때 280만점, 두 가지 종목 전부 다 만점을 받는다면 948점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이 학생은 7기가 올 만점이 나와도 950점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경우지만 950점이라는 점수는 최초 합격을 잡아놓은 점수이기 때문에 최종 합격까지 예비번호를 바라본다면 합격의 가능성이 있으니 만약 이런 경우에서는 가군과 나군에 안전한 학교가 있다면 다군의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지원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다음 학생 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